이현 씨 저기 건강 상담이 끝났으면 저 스케줄 내기 하나. 예. 스케줄 내기. 아직 좀 남았는데 11월 14일이야. 11월이요? 이렇게 빨리 얘기해요? 11월 이번 년 11월 14일이요? 지금 무슨 월이야? 이제 4월인데. 야, 7개월 후에? 아, 어떤 거든지 과연. 잠깐, 뭐길래. 1시간, 2시간이면 되는 거. 뭔데? 1시간, 2시간? 그 정도면 팬미팅? 2시간? 아, 난 콘서트인 줄 알았네. 스포츠 관련인가요? 아니요. 국내인가요? 예. 누군가를 축하해주는, 축하해줄 일인가요? 예. 결혼? 11월 14일? 뭐, 누구 결혼식 이런 거? 그런 거야? 우리 회사 사람인가요? 예. 11월에 결혼할 사람이 없는데. 저요. 와, 대박이야? 진짜로? 진짜. 대박! 형 축하해요. 아, 이거 사실 이거를 좀 더 이따가 얘기하려고 하다가 저희가 축가를 해야죠. 그러면 우리 진짜... 화음도 딱 어떤 걸로 할까? 하니까 우리는 또 쇼크 뭐 이런 거. 아, 형 혹시 듣고 싶은 노래나 뭐 그런 건 없어요? 감사? 감사하면 또 동훈이가 또 잘 부르잖아. 이제야 나 태어나. 다시 할게요. 뭘 다시 해요? 아, 충분히 잘했어요. 충분히 잘했어. 다시 할게요. 너무 약간 좀 뭔가 성대모사 하려고 해. 진짜 하는 거야? 그 이유를. 아, 왜 울려? 아니 보통 인이어를 잡잖아. 아니 관대 이제 없으니까 여기서 잡는 거야. 그대를 만나. 아 웃겨. 이 자리에 이 축가에 잘못된 일을 보여주신 분들이 다 있습니다. 양세형, 유병재 그리고 이진호 씨가 잘못된 일이에요? 잘못된 일. 자 보겠습니다. 진짜? 조세호 씨랑 남창희 씨. 갑자기 추워 있어. 한마디만 한다 뿐이지 각자 다른 노래방에 잘 맞아. 맞아. 저희 나름 만나서 연습하고 그랬어요. 아니, 선배님 결혼식 때 누구 축하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아직 결혼 생각도 안 했지만 한다면 이진호 불러야지. 아유, 장난치면 안 되죠. 사실 요즘 축가하면 그렉시죠.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실제로 보니까 되게 신기하다. 맨날 찾아서 보거든요. 아, 진짜. 진짜 대박이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하이라이트의 안무 연습실에 이렇게 왔는데요. 오늘 안무 연습도 한번 이렇게 불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얼마치 산 거죠, 대체? 아, 저 한 만 원어치 사면은 잔뜩 와요. 예. 한 번 활동할 분량은 돼요. 또 오늘 또 카메라가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독으로 나온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네. 마술을 사실 제가 준비를 한 게 있는데 마술사를 모셨네, 이거. 따라서 마실 건데요. 물을 한번 제가 마셔보겠습니다. 진짜 열심히 했구나. 아, 망했다. 물 더 넣어야 되는데. 물 더 넣어야 됐어요. 망했다. 불이라도 한번 켜죠 뭐. 뭐 이렇게 좀 망했다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불태워가면 되니까요. 오늘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더운이. 에이오 형. 이거 더운이. 뭐야 이게. 뭐야 눈이 내렸어? 이거 그거네. 물 안 떨어지는 맛을. 이거 언제 샀어? 가루를? 가루는 형 옛날부터 뭐. 더운아 연습하게 치워 이제. 이거 좀 치워야겠어. 더운아 치워 이제. 더운한 다음에 잘 치우시네. 야 이거 연습해야 되는데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아작을 냈네. 마음이 더운아 잘했어. 텐션 오늘 약간 좀 낮게 시작하는 거. 아니 이거 실패해서 텐션이 낮아진 거야. 대훈아 오늘 괜찮아? 오늘 괜찮은 거 맞아? 오늘요? 시작은 물론 미비했지만 끝은 창대할 거예요. 그래 오케이. 그러기엔 너무. 너무 많은 거를 실패했어. 혜씨 이러면 또 저희의 이미지가 흐려서 갑진 논란. 갑진 논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 별로 평소 안 하시는데 오늘 따라 유난히. 아니 오늘 이렇게 했는데 미끄러워서. 약간 여기 좀 미끄러웠어가지고.